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부터 우리 증시까지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최근 물류 대란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대란에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현재 26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운송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작다는 것이 좀 강점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해운과 항공 운임이 급등을 해서 HMM과 대한항공은 좀 현재 시총이 역전한 상황이지만 글로비스의 주가는 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89만 원대인데 최대 목표 주가가 현재 128만 원대까지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스판덱스 수급이 여전히 빠듯하고 스판덱스 관련해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투비소프트인데요. 이 투비소프트는 지난 금요일장 이후에 중국 현지 기업과 업무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최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발빠르게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변호 인식 장치의 특허를 최근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커머스는 AI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장치를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관련된 주가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솔리드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이번 주 추천주 중 하나인데요. 솔리드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미국의 현지 법인과 북미 판매용 DA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런던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계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